이번 에피소드는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뭔가 두 가지를 둘을 비교하는 거죠. 둘의 정도를 비교. 서로 다른 둘. 서로 다른 둘의 정도를 비교하는. 둘의 무언가에 대한 정도. 좀 말이 좀 애매해요.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반드시 어떤 절과 절의 비교, 그리고 절의 구성 요소와 덜간의 비교. 무슨 말이냐니까, Jane likes apple. An apple. Okay. Jane은 사과를 좋아합니다. Tom도 likes an apple. 사과를 좋아합니다. 제인도 사과를 좋아하고 톰도 사과를 좋아하는 게 두 개의 절이 있죠. 그래서 S 그리고 like가 동사 그리고 애플이 보충어. 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어.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주어면 주어끼리 비교를 하는 거고 목적어면은 보충어면은 보충어끼리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은 사과를 좋아하고 톰도 사과를 좋아하는데 제인이 톰보다도 더 사과를 좋아한다. 그러면 주어인 제인, 주어인 톰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주어들 간에 비교됩니다. 애플 어느 정도의 비교잖아요. 비교는 어떤 비교, 비교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인이 톰보다도 사과를 더 좋아한다는 라이크로스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하느냐 하는 것. 이럴 때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much가 들어야 되겠죠. much. 그리고 톰도 애플을 좋아하는 거죠. much. 이건 부사어입니다. 부사.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서 이것을 more로 바꾸죠. much를 more로 바꿔주고 그리고 tom 하죠. 비교되는 대상인 제인과 탐이잖아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제인 likes an apple more than tom 하면은 제인은 탐보다도 사과를 더 좋아한다. 그렇죠? 비교 대상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없애버린 거죠. 제인 like apple 있고 또 마찬가지 제인은 바나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인 likes banana. A banana. 그럼 바나나와 애플 두 개의 보충어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겠죠. 마찬가지도 또 much가 들어가고 여기도 much가 들어가겠죠. 정도를 비교하는 거니까 많이 좋아한다. 제인은 사과를 많이 좋아하고 바나나를 많이 좋아한다. 많이 좋아하는 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되는 대상이 뭐예요? 애플과 바나나죠. 그렇죠? 그럼 애플과 바나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그렇죠? 그리고 much를 more로 바꿔주는 거죠. more로 바꿔주고. 그리고 접속사 than이요. than은 접속사예요. 그 than 뒤에 절이 와야 되는데 절이 비교되는 대상만 남겨놓고 나머지 주어 동사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주어와 동사구가 생략되고 바나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제인 likes an apple more than a banana. 제인은 바나나보다도 애플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than이 접속사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접속사로서 비교는 절과 절의 비교.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절의 구성 요소 또는 품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략. 비교 대상. 비교는 절과 절 간의 비교이며, 그죠? 대상이 되는 절은 이 절이죠. 이 절. 주어
보충을 시행했고 이 경우는 뭐예요? 비유 대상이 되는 톰을 남겨놓고 동사와 동사구와 보충어를 시행하기. 이게 시행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는 절과 비교는 어떤 품사나 어떤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절과 절이 비교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은 품사가 비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품사이긴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문장의 구성요소예요. This flower is red. 빨간색입니다. That flower is red. 저 꽃도 빨간색입니다. 이 꽃이 저 꽃보다 더 붉다. 붉은 정도. 보충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문장의 구성요소. 그죠? 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생략되고 주어 동사 비교 대상 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then 접속사를 넣어주는 거지. This flower is red more than red. 죄송합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that flower와 this flower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현재 red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꽃이 어느 게 더 붉은가 이게 서로 비교된 주어와 주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되는 대상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생략하는 거죠. 얘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more than이 들어가겠죠. more than. 그럴 때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more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인 경우에는 이것이 자리가 이렇게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this flower is more red than that flower. 그게 좀 달라요. 명사구인 경우에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형용사인 경우 앞으로 당겨서 이 형용사 앞으로 모아 옮겨야 한다는 거. 그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은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모아로 쓰는 게 아니라 this flower is pretty 마찬가지 때 flower is pretty 마찬가지 이 꽃과 저 꽃이 서로 예쁜 것을 누가 어떤 것이 더 예쁜지 비교 대상은 이 꽃과 저 꽃이 서로 비교 대상이죠. 그렇죠?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자리에 more than이 들어가겠죠. more than 되잖아요. 이게 형용사니까 앞으로 당겨가게 되죠. More pretty가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More pretty가 합쳐져서 prettier로 된다. 그죠? 세 가지 경우를 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명사 비교되는 대상 비교 대상이 명사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인데 형용사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More 플러스 형용사 되거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냥 이런 식으로 되거나 그것은 형용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